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이채윤입니다. 자, 오늘은 이현우 씨의 꿈이라는 노래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. 이번 노래에는 좀 리듬감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?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발라드를 부를 때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리드미컬하게 마음가짐과 또 몸가짐 또 그 리듬 십자 박자를 잘 맞추셔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도입부를 먼저 보면요. 두 눈을 감으면 꿈처럼 다가오는 너의 모습은 되죠? 자,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템포가 있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기본 육성을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평소에 말하는 소리인 이 육성을 얼만큼 노래를 표현하는지 여러분들이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발음입니다. 발음은 두 눈을 감으면 꿈처럼 다가오는 너의 모습은 자, 이렇게 흐리게 하니까 리듬감이 살아나나요? 반면에 발음을 약간 더 정확하게 해주면 두 눈을 감으면 꿈처럼 다가오는 너의 모습은 자, 리듬감이 더 살아나게 되겠죠. 자, 이 두 개를 명심하고 한번 처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발성법 육성으로 잡아주고요. 두 눈을 감으면 이렇게 되겠죠. 꿈처럼 다가오는 너의 모습은 여기다가 발음까지 섞어서 두 눈을 감으면 꿈처럼 다가오는 너의 모습은 이렇게 발음을 빠르게 해주는 거 두 눈을 감으면 이렇게 느리게 하지 말고 두 눈을 감으면 이런 식으로 두 눈을 감으면 꿈처럼 다가오는 너의 모습은 빠밤밤 됐죠? 뒤에 내 마음 깊은 곳 새하얀 캠퍼스에 그려보네 자 캠퍼스 앞에는 꿈처럼 다가오는 이거였다면 뒤에는 새하얀 캠 꿈처럼 다 새하얀 캠 더 위로 올라가죠 이 음정 주의해 주시고요 새하얀 캠퍼스에 그려보네 해주시고 이제 브릿지가 나오죠 너의 웃는 모습을 자 여기도 원곡 가수분은 약간 편안하게 너의 웃는 모습은 이런 식으로 불러주셨죠 하지만 우린 약간 더 리듬을 더 타볼게요 발음을 좀 더 빠르게 해주시고 너의 웃는 모습은 보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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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운스 느낌도 줘서 너의 웃는 모습은 그죠? 모습을 하지 말고 튕기듯이 모습을 그려보았지 자, 이 지는 턴을 사용해주죠 그려보았지가 아니라 그려보았지 그렇죠 그려보았지 턴 사용하고 너 환한 모습 웃는 모습 자 웃는 모습 바운스 넣어주시고 차례차례 그려보았지 자 여기가 중요하죠 차례차례 그 자 여기 레그 이 박자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다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차례차례 그 그리고 려 순식간에 턴이 아주 빠르게 나옵니다. 그래서 차례차례 그려보았지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. 차례차례 그려보았지 자 천천히 차례차례 그려 그쵸. 차례차례 그려 그걸 빨리 해서 차례차례 그려보았지 자,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사비가 나오죠. 자, 육성에다가 이제 사비니까 약간 복성을 더 가미해줘서 바로 그려보았지 이런 그림들 자,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쉬어줬다가 한 박자 쉬고 반 박자 또 쉰 다음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치고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되겠죠. 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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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 빰 이런 그 그렇죠 이런 이게 아니라 빰 이런 그렇죠 반박자 쉬고
이런 그림들이 추억이 되고. 자, 그 뒤에다가 폴링 기법 써가지고 떨어뜨려 줍니다. 되고, 고, 고. 이런 그림들이 추억이 되고. 이런 식으로 폴링을 써주고, 고. 이렇게. 그리움으로 변해버릴 때, 버릴 때, 때. 또 턴 나오죠. 주의해 주시고. 그리움으로 변해버릴 때. 자, 때. 폴링 나오죠. 턴 나온 다음, 폴링 나온 다음에 또 애드립으로.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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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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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자, 애드립 예예예가 네 단계로 나오죠. 개음상 미레토라 이 느낌으로 음정 정확히 맞춰주면서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그리움으로 변해 버릴 때 예예예예.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. 한 번 더 사비 반복돼서 나는 꿈에서 깨어나지만. 자,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쓸쓸한 바람만 스쳐가네. 마지막 끝도 네. 마지막 턴 플러스 폴링으로 끝내주시면 되겠죠. 자,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신 점은 육성으로 가능한 부르고 발음을 빨리해서 리듬감을 살려주고 턴이랑 애드립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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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이것과 바운스 같은 느낌 두 눈을 감으면 다가오는 너의 모습 너의 이런 식으로 바운스 느낌 잘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기타 궁금한 발성법에 대한 기교 그 다음에 발성법 기교에 대한 궁금한 점은 한국가창전문교육원 http://songteacher.net 방문하셔서 여러분 한국가창학 48강을 들어보시면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